떡볶이 아니면 뭐 군고구마, 호빵도 다 좋습니다. 자, 이제 빅데이터 로드맵을 바로 돌려볼게요. 수산물이 가장 눈에 띄어요. 아까 과메기가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다라고 했으니까 네. 방어회, 여회, 일본 방사능, 해산물 맛집, 맛있다, 축제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. 왜 전남 무안에 숭어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. 네, 사실 전 숭어도 못 먹어봤는데 이때 숭어가 이때가 제철이래요. 갯벌에 그 영양분이 풍부한 규조류가 많은데 이걸 먹고 자란 숭어 딱 이때 먹어야 너무 제맛이라고 해서 숭어도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 개철이 아닐 때 나오는 걸 개숭어라고 그러는데요. 개숭어? 네, 개숭어고 이때 딱 맞췄을 때 잡은 숭어를 참숭어라고 해서 심지어 그것도 철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다를 정도로 지금이 바로 진짜 숭어를 맛볼 계절이라고 합니다. 주말에 겨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무안으로 숭어회에 드시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